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브리즈번에서 살고 있는 빅토리아입니다. 우리 빅토리아 학생분은 왜 호주에서 시빌 엔지니어링 드래프트퍼슨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무엇보다 이제 영주권이 우선이었고, 영주권을 받으려면 사실 뭐 간호학과, 뭐 회계학과 되게 많은데 학비도 너무 비싸고 뭐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짧게 끝내고 영주권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중에 괜찮은 직업을 찾다가 사무직으로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자도 그렇게 취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시빌 엔지니어링 드래프트퍼슨 펄슨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에 관한 이제 학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학생분은 그 사이트 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사이트에서 그 드래프트 펄슨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일단은 영어가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 왜냐면은 저 말고는 한국인 학생이 제가 들어갔을 시기에는 거의 없어서 무조건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해야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배워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요구 조건들, 그런 것들을 이제 부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을 구할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시빌 드래프터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쓰는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이미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어떤 회사든 취직을 하고 뭐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빅토리 학생분은 이제 졸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같이 공부하실 때 어떤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고 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됐었나요? 제가 들어가는 시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였어가지고 일단 아시아 쪽 학생들이 많이 학교에 없었고, 제가 들어갔을 때 학기에는 저 한 명, 그 다음에 한국인 여자분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남자 한 명 빼고는 다 남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국적 비율이 상관이 없을 정도로 남미가 대부분, 그 다음에 아시아 진짜 조금 이렇게 비율이 되는 것 같고, 성비는 크게 뭐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고 보다는 대부분 반반인 것 같아요. 모든 섹션마다, 모든 텀마다 항상 비슷하게 남자도 어느 정도 있고 여자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비율이에요. 학교에서 이제 디플로마 과정을 두 개를 이수하셨잖아요. 네네. 각각 디플로마 과정 할 때마다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배웠었나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한 게 이제 엔지니어링이었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컨스트럭션 디자인 이거였는데, 엔지니어링 때는 물론 뭐 드론도 만들고 이런 약간 학습보단 실기 위주,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엔지니어링 관한 이제 이론을 조금 많이 배우고요. 수학이나 이런 숙제들도 많고 과제들도 이런 관련된 과제들 위주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로 넘어가서 이제 컨스트럭션 디자인 때는 웬만해서는 CAD를 사용해가지고, CAD 아니면 Revit을 이용해가지고 도면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3D 빌딩을 만들거나 이런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드론을 만든다는 거는 이게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룹 과제로 진행이 되는 거고, 한 4명에서 5명에서 팀을 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드론을 만드는 건데, 드론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드론을 설계한 다음에 그 도면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이제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그 드론에 또 이제 힘이나 이런 저항성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근데 왜 시빌 엔지니어링 드래프트 펄슨에서 그 드론을 왜 만드는 거예요? 드론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빌 엔지니어링 드래프트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설계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뭐 기술 엔지니어링, 뭐 시빌 엔지니어링, 이렇게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섞여 있는 분야라서 이런 메카니컬 쪽도 배워두면은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고, 이제 나중에 뭐 시빌 드래프터로 일을 하더라도 뭐 이런 로드나 뭔가 조금 공학적인 것들, 그런 기술을 조금 더 배울 수 있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를 이제 하시면서 어떤 점이 재밌었고 또 어떤 점이 좀 어려웠어요? 일단 재밌었던 점은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거? 그 정도가 재밌었던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요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이과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공부에서는 크게 없었는데, 좀 어려웠던 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엔지니어링에 관한 지식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 관한 지식을 이제 한국어로 배워도 어려운데 영어로 배운다는 게 조금 그 부분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과제가 그룹 과제가 많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그룹 과제가 많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듣는 수업은 진짜 그룹 과제가 엄청 많았는데 일단 아까 말을 했다시피 드론 과제도 그 중에 하나였고 뭐 다른 것들로는 예를 들어서 도면을 만드는데 그 도면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 있는 과정에서 누가 이제 처음에 초안을 쓰고 누가 이제 그걸 설계할 거고 누가 발표를 할 건지 이런 식의 과제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컨스트럭션 디자인, 디자인에 관한 이제 코스다 보니까 대부분 디자인을 하는데 그걸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 것까지 요거를 약간 단체 과제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의 과제를 할 때 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기간은 굉장히 길고요. 대부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주시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스팔트를 이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아스팔트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트레이너 분이 주시면은 이제 거기에 관해서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뭐 비용을 짜고 이런 이제 초반 작업들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지을 건지 또 이제 토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도면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서로 피드백을 주고 그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수정을 해서 다시 최종으로 제출을 한 다음에 마지막엔 발표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과제였어요, 대부분. 프리아 씨는 일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일을 구하게 됐나요?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졸업을 7월에 했는데 한 4월부터 취직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주변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지인분들 중에서 이제 저랑 같은 전공을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이쪽은 조금 여자가 취업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브리즈번 내에서 찾아보고 안 되면 시드니로 갈 생각으로 이제 4월 달부터 취직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운 좋게 한 5월, 6월에 이제 바로 일을 구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지금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구할 때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꿀팁이라고 한다면 호주가 아무래도 다 민족, 뭐 다 인종 국가라 하더라도 대부분 백인을 선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주변에서 항상 일을 구할 때 교수님도 그렇고 학교 내에서도 절대 이제 본인의 한국어 이름, 한국어 성을 언급하지 말아라. 그냥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영어 닉네임 하나만 이력서에 써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력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일단 경력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서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이력서에 다 언급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도움이 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레이스 분이 예전에 얘기를 할 때 포트폴리오 만들면 좋다고 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학교에서 했던 작업물들을 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르쳐 주시는 트레이너 분들이 포트폴리오가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고 취직을 할 때도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면은 그 포트폴리오를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포트폴리오 그러면 한 몇 개 정도가 돼요? 저는 한 20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20장도 모든 과제를 다 쓴 건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만 이제 썼었는데 학교에서 하는 과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한 것만 써도 그 정도 페이지는 나오더라고요. 보통 시빌 엔지니어링 드래프트 펄스는 주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시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진짜 이 시빌 엔지니어링 드래프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도로나 뭔가 토목공사 같은 큰 규모의 사업 두 번째는 이렇게 뭔가 구조물을 짓는 그냥 스트럭처 위주의 필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것 같은데 일단 우선적으로 토목 쪽이 확실히 시급도 높고 연봉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4년의 그 어페런트 약간 뭔가 주니어 레벨을 무조건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만 나중에 이제 또 시빌 드래프터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쪽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잘 안 뽑으려고 하고요. 그런 회사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스트럭처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 이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프레임으로 이제 집을 짓거나 뭐 운동장을 짓거나 이런 구조물들 구조물들 짓는 회사들이 대부분 그런 드래프터를 뽑고요. 그 다음에 뭐 시급에 관련해서는 사실 시급보다는 연봉제인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일단 처음에 시작하면은 다른 호주 사무직들하고 비슷하게 한 5만 불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토목 쪽에 만약에 잡을 구하실 수 있으면 6만 불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풀타임의 기준? 네, 맞아요. 풀타임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바로 풀타임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나요? 네네. 대부분 풀타임을 바로 원하는 회사들이 많고 왜냐면은 바로 일을 해서 이제 빨리 진짜 실전
투입되길 바라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처음부터 풀타임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때 일을 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해주기를 원했는데, 저는 불가능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서 이제 커미션제로 일을 시작했고, 이제 학생비자 졸업을 하고 나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바로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드래프트 펄슨 과정을 혹시 어떤 분들께 추천을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영어를 잘 하셔야 수업을 듣고 나중에 졸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이제 20명이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졸업할 때는 한 3분의 1은 수업을 그만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수업이다 보니까 일단 한국어로도 듣기 어려운데 영어로 들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영어가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를 잘하더라도 이제 내가 수학이 너무 싫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수학을 싫어하진 않는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